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과 4번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배경색을 지정하고 위쪽 레이어와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결과물은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예제 파일 중에 새 이미지를 여십시오. 네. 자, 그리고 새 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또는 단축키 Ctrl N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위는 여러분 픽셀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픽셀 퍼 인치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자, 입력하실 때 탭키 눌러서 입력 순서대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는 기본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로 지정할 거고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새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배경색을 설정하실 텐데요. 자, 배경색은요,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이붓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있습니다.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자, 툴 패널 하단에 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 셋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낯익은 컬러 피커가 뜨죠?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을 샵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 계열 색상인데요. 자, 코드값은 33CCFF입니다. 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3CF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경색을 지금 열려있는 흰색 배경에 여기에다가 채워줄 거예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Delete를 같이 눌러줍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Delete. 자, Alt Delete는 포그라운드 컬러 100%로 채우기예요. 어디에?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자, 컨트롤 딜리트는 백그라운드 컬러 100% 채우기예요. 언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컨트롤 딜리트. 그죠? 알트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알트 딜리트. 구별하시겠죠? 네. 포그라운드 컬러를 제시된 색상 코드 값으로 입력해서 OK를 한 다음에 키보드에 Alt를 누른 채 델키.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Backspace 키 같이 눌러도 되겠어요. 자, 단번에 배경색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에 새 이미지를 가져다가 합성할 겁니다. 자, Ctrl A 모두 선택입니다. Select All입니다. Ctrl A, Ctrl C 복사했습니다. 자, 작업 중인 이미지에 가서 Ctrl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이제 어때요? 크기, 위치 바꿔줘야죠. 네, Ctrl T 합니다. Transform. 자, 이때도 조절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임의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감점 요인입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서요. 이미지를 비율에 맞게, 원래 이미지의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가 뭐 옆으로 넓어지거나 길어지거나 해서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Ctrl T를 누르고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혼합 모드 적용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보시면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렀을 때 여기에 합성 모드가 나옵니다. 혼합 모드, 합성 모드에서 현재 이미지와 아래쪽 백그라운드의 색상이 이렇게 반응해서 서로 합성이 되고 있죠. 그죠? 네. 합성 모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죠? 네. 이걸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잘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요, linear light 해서, 자, 밝게 합성되는 상태로 갈 건데요. 자, 위쪽에 다큼 붙어 있는 거는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 밝게 합성되는 모드, 여기에서는 뭐, 채도와 뭐, 밝기를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분 합성되는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릭해 줍니다. 자, 선형 라이트라고 한글 버전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합성 모드만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오페시티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같이 조정해서 합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과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터와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예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은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령어들은요, GTQ 포토샵 1급 3번과 4번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레이어 상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자, 눈을 한번 끄고 보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배경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각각 가져다가 합성 모드를 사용하겠죠? 네. 자, 이 이미지에는 컬러 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또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네, 마스크에서 검정으로 덮여 있는 이미지, 즉 화면에서 보시면요, 검정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화면에 까만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정으로 마스크를 씌워서 화면에서 점증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해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백그라운드에 눈 아이콘 꺼볼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각의 격자 모양이 보이는 것은 투명을 의미합니다. 포토샵에서는요. 제가 눈 아이콘 다 꺼보면 이렇게 회색 격자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투명한 셀로판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 하늘은 불투명하지만 아래로 올수록 어때요? 반투명해지다가 하단 부분은 완전 투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의 일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우는 방법은 지우개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에 있는 마스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점증적으로 지워주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도구에서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네. 다시 눈 아이콘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이미지에도 어때요? 제가 눈 아이콘 꺼보면 이렇게. 어때요?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죠. 그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하늘 이미지가 보이겠지만, 여기 화면상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흐릿하게 점증적으로 지워서 오른쪽에 이미지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배치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에 어떤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한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예제 파일에선 겨울 스포츠와 설경 이미지를 오픈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두 개의 이미지를 새 도큐멘트에 가져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파일에선 U입니다. 네. 자,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해 두셔야 되고요. 네, 위스는 600, 탭키 눌러서 하이트는 400. 자, 해상도 레졸루션은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배경색을 지정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Set Foreground Color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띄우시고요.
샵 다음에 제시된 칼라의 코드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FF9999예요. 네. 자,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바뀌었습니다. 이 전경색을 이 백그라운드 배경에 채울 때는 단축키 Alt 누른 상태에서 Delete 눌러주시면 100%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으로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뷰 메뉴에 쇼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드는 사각형의 격자. 여러분, 모는 종이 아시죠? 네. 격자를 표시해서 화면에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뷰에서 표시를 했지만 이 간격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상단에 왼쪽에 눈금자 보여지고 있죠? 뷰 메뉴에 룰러스 컨트롤 R 하시면 이렇게 눈금자도 표시되고 있어요. 자, 눈금자의 일정한 단위마다, 간격마다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간격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메뉴의 Preference. 환경 설정입니다. 자, 여기 가이드 콤마 그리드 앤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자, 격자에 대한 설정. 격자에 대한 설정은 그리드에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가 100픽셀당 하나씩 만들어져라 해서 저는 여기에 100을 입력해줬어요. 단위 픽셀, 그리고 세부 설정, 세부 나눠지는 거는 그냥 1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4라고 돼 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좀더 나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하실 땐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100픽셀당 하나 생성되고 세부는 1로 설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경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열어놓은 작업창으로 가져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합성 모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합성 모드는 컬러 번입니다. 컬러 번 클릭합니다. 색상 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아래쪽이 흐릿하게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도구에서 나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워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점진적으로 지워나갈 때는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그냥 그라디언트에서 검정에서 흰색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바로 적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컬러 번이라고 하는 합성 모드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레이어 썸네일 보면 어때요? 검정에서 흰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고 이미지를 덮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언두 하고요. 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선택되어 있을 때 하단 세 번째 아이콘이 Add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사각형 안에 원형 있죠? 한번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 옆에 링크된 상태로, 연결된 상태로 하얀색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간혹 이미지 썸네일을 선택해 놓고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마스크 썸네일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 테두리 부분이 좀 굵직하게 있고요. 위에 보시면 타이틀 바, 이탭 부분에 보시면 괄호에 레이어 1,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되어 있죠.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왼쪽 그림 선택했더니 레이어 1 RGB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한 후에는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지정을 할 텐데, 마스크가 검정으로 덮이면 투명해지고 흰색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지워줄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단계는 여러분 여기 그라데이션 보면은 양 끝에 색상이 보세요.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이죠. 중간에 회색은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검정과 흰색이 점증적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회색 단계가 나왔잖아요. 자, 검정색으로 마스크가 씌워지면 투명해집니다. 흰색은 남습니다. 중간에 회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남고요. 검정에 가까울수록 많이 지워집니다. 반투명 상태를 여기서 고루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마스크는 검정이에요. 블랙 마스크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레이어 마스크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세로 방향으로 지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하실 때, 자, 기본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고, 검정에서 흰색,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 스위치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정 상태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프리셋을 누르시고, 베이직스에, 이렇게. 세 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니어로 노말 100%일 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수직으로 흐릿하게,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데 그리드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좀 반듯하게 적용하고 싶어요.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에 아래는 검정, 회색 단계를 거쳐서 위쪽은 흰색. 이때 여러분 길이를 어떻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길게 해서 밖으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적용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겨울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크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네. 쉬프트 누른 채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을 하실 거예요. 네, 이때 여러분 쉬프트 누르지 않고 조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위에 옵션 바에 컨트롤 T를 했을 때 W하고 H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원래는 100%고요. 자, 여기 중간에 네, 이게 종횡비 고정하는 거예요. 클릭한 후에 H나 W 중에 하나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그림 크기가 조정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상에서 하실 땐 쉬프트 누른 채로 하셔도 되고 옵션에서 자, 이 체인 모양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는 굳이 쉬프트 누르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드 격자 참조하시고요. 화면의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크기랑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네,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 클릭합니다. 자, 필터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출제되는 필터들은 거의 모든 필터들은 여기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돼요. 필터 갤러리 점점점 거의 모든이라고 했어요. 간혹 아래에 있는 필터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네,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물론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레이어가 새로 추가됐거나 어떤 명령 하기 전에는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작업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잊지 않고 컨트롤 S를 수시로 누르게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필터도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해치, 그물론을 적용해라.
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폴더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확장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필터들이 보일 거예요. 네. 자,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서 네, 여기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크로스 엣지예요. 자, 보통은 기본 설정.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이 슬라이드 조정 안 하고 거의 기본 설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 출력 형태 보시고, 내가 기본 설정으로 지정했으나 결과가 똑같지 않다라고 하실 때 여기서 조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2번에 Add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됐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자, 그라디언트 선택되어 있고, 왼쪽 검정, 오른쪽 흰색, 리니어, 노말, 표준 100%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은 검정으로 많이 지워져서 아래쪽에 합성된 하늘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설경이. 네. 자, 이때도 여러분 드래그 조금 하시거나 길게 하시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이렇게. 달라지죠? 네, 요거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대각선 방향인데, 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지시되지는 않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서, 어느 쪽에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할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서, 시작점 잡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표시되는 그리드, 이 격자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지에,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 격자를 가로, 세로로 미리 표시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 필터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혼합 모드까지 적용하는 거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로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합성을 완료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결과물인데요. 두 개의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이 작업을 위해서 실타래 이미지 그리고 인형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펜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펜툴은 만만한 툴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툴인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펜으로 이미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인형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저는 펜을 선택했는데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지 않아요. 다르게 나오는데요. 즉,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모양의 커서가 나왔다. 그러면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하시고요. 키보드에 캡슬락에 불을 꺼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초반에는 펜 모양 옆에 이렇게 별 모양이 보입니다. 펜 모양은요, 작업 중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옆에 여러 가지 모양이 제공이 될 텐데요. 잘 구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펜툴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외곽에 클릭을 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클릭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곡선을 딸때 드래그. 자, 이때 이렇게 핸들이 양방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래그해서 핸들이 양방향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령은요.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안쪽으로
한 1, 2픽셀 정도 들어와서 펜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한번 휘지어. 자, 펜 작업할 때 생기는 이 베지어 곡선은요, 이렇게 핸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 곡선의 방향이나 또는 곡선으로 따다가 직선으로 진행할 때는 이 한쪽 핸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제외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포토샵의 펜은 쉽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요. 먼저 찍었던, 그러니까 드래그했던 네모난 점, 이 부분을 우리는 앵커 포인트, 고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Alt 누른 채로 펜의 끝부분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펜 옆에 어떤 형태가 생깁니까? 꺽쇠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 V자 뒤집힌 것처럼 나오죠. 자,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때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Alt 뗍니다. 네. 자, 그러면 한쪽 핸들 사라진 거 확인되시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곡선형으로 선택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휩니다. 자, 이럴 때는 Ctrl Z 언두 하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 그리고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Alt 누르고 클릭해 줘야 되나요? 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를 다양하게 펜툴로 따다 보면은요, 이 곡선의 흐름 또는 방향에 따라서 Alt를 눌러줘야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계속해서 따주시고요. 자, 이때 또 하나의 팁. 컨트롤을 누르면 하얀색 화살표 모양 나오죠? 자, 이 패스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때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점이나 이 핸들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안쪽으로 따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때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을 통과해서 따지 마십시오. 클릭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패스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지그재그 계단 형식으로 따고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때 화면 이동할 때는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확대된 화면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따주실 거고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 하시는 거고, 직선일 때는 클릭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은 드래그. 적절한 위치에 점을 위치하고 드래그 하셔야 돼요. 너무 촘촘하게 클릭 클릭해서 저는 곡선에 자신이 없습니다. 짧게 클릭해서 곡선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선택했을 때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먼 거리에 점을 찍어가지고 생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서 완료할지는 여러분 경험으로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네. 그래서 튀어나간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고요.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점을 찍고 드래그합니다. 자, 또 하나 Alt 누른 채로 핸들의 한쪽 끝 방향 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제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뜹니다. 이때 드래그 하게 되면 이제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펜 툴로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요, 위 옵션 바에서 패스라고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초기 값이긴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외형을 큰 외곽을 따라서 어때요? 한 바퀴 땄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쪽 공간을 하나 더 따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될게 위에 옵션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클릭해서 옵션을 바꿔놓은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완료된 패스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펜 옆에 다시 별표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스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쪽 공간에도 이렇게 패스 작업을 해서 자, 여기서도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패스를 완료합니다. 이걸 닫힌 패스라고 해요. 자, 닫힌 패스가 완료되면 펜 옆에 별표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패스 상태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 패널과 함께 자주 쓰이는. 여러분, 레이어 패널 클릭하면 옆에 채널 패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작업 중인 패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에 여러분이 패스로 따준 부분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안쪽에 겹쳐 있는 공간, 지금 두 번째 단 닫힌 패스는 이렇게 또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펜으로 패스 작업을 왜 해준 거죠? 자,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인형의 모양만 선택하기 위해서죠. 그죠? 선택을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선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선택 상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또는 패스. 자, 패스 패널에 패스 작업되어 있는 이 썸네일 있죠? 네. 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하셔도 돼요.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작업이 빨리 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 패스 작업 단 패스 패널 클릭해서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선택 상태로 바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실타래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이곳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크기하고 방향을 조정해야겠죠? 네.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뒤집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메뉴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뒤집는 명령어는 플립 허리젠탈입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뒤집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해야 되겠죠? 모서리, 조절점 모서리에 마우스 놓고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키보드의 쉬프트보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결과 화면 보시면서 위치 크기 맞춰서 엔터 또는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 방향 위치 지정하셔야겠죠? 네. 여기에서는 흐릿하게 오페시티는 58%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이 실타래 이미지와 이 방향을 비슷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앵글도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턴스 U, 사이즈는 10을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눈아이콘 꺼보면 이렇게 이펙트가 적용되기 전이죠. 다시 드랍 섀도우 적용한 상태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다양한 이미지를 펜툴로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수업 중간에 강조했던 팁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텀 쉐이프 툴, 즉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새 모양을 찾아서 그릴 거고요. 이미지와 함께 합성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새 형태가 두 개가 있죠. 아, 이미지에도 새 모양이기는 하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로 새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 큰새 형태에는요, 안쪽에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져 보이는 것처럼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작은 새 모양에는 아래쪽이 흐릿하게 합성이 되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스크라는 용어가 두번 나왔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구별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예제의 하늘 이미지와 새 E라고 저장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오픈을 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자,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그리드, 격자 보기를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Show의 그리드.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자, 환경 설정에서 격자의 간격 조정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교재와 영상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도구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쉐이프를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새 형태는 레거시 쉐입 앤 모를 확장하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클릭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애니멀스의 새 모양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이렇게 제목이 뜨게 됩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가로, 세로, 비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즉, 종횡비에 맞춰서 그려주려면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뗀 후에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진 모양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시면 이동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려놓은 후에도 크기 조정 가능하십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7칼라, 그러니까 면을 채우는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 더 구별하기 위해서 좀 밝은 색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너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테두리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스트로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8픽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 보통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필 타입에 저는 그라디언트가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은 필 타입에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설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가기 전에 옆에 눌러 보시면 이렇게
미리 설정된 프리셋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이직스 첫 번째. 그리고 마우스 올려 보시면은요. 두 번째.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정경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 수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투명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흐릿한 부분은요, 약간 바둑판 무늬가 비치고 있죠? 네, 반투명을 의미합니다. 네, 왼쪽 하단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은 FC3입니다. 세 개만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죠. 네. 자, 여기 기본 컬러가 지금 똑같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설정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죠. 에서는 135도, 마이너스 135도 리니어 상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쪽 그림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이때 글자 클릭하고 앞에 체크박스와 함께 오른쪽에 세부 설정이 보여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는 7로 각각 7로 설정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부 그림자와 스트로크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새의 모양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이미지 새 2로 저장되어 있는 JPEG을 여십시오. Ctrl A, Ctrl C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으로 와서 Ctrl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 위쪽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Ctrl 누르셔도 여러분, 이 Shape Tool을 사용했을 때는요, 이 Shape를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로 바뀝니다. 도구 패널의 맨 위쪽에 Move Tool을 사용하셔서 이 이미지 자체를 아래쪽 새의 형태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클리핑이라는 것은 잘라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아래쪽에 배치된 커스텀 쉐이프, 새의 모양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화면상에 잘려져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화면에서 안 보여요. 투명 처리돼요. 즉, 교집합처럼 구해주는 건데요. 자, 두 개의 레이어 경계에 마우스 놓고요. Alt 누르고. 자,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은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Alt 누른 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 레이어에는 밑줄이 쫙 그어지고요. 위쪽 레이어는 어때요?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레이어 썸네일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새 모양의 면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화면상에 보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투명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동 도구로 현재 선택된 레이어 1번이죠. 자,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면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를 잘라서 화면상에 보여주는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을 때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메뉴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는요. 자, 아티스틱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페인트 덥스. 자, 이 필터입니다. 자, 해당되는 필터는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그룹 안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잘 하시고 빠르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클릭해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정확하게 제시된 필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미리 보기 가능한 것도 여러분 확인되시죠? 네. 자, 대부분은 오른쪽의 설정은 기본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에 옵션도 설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새 형태죠? 네,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색상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자, 제시된 컬러 흰색입니다. FFF 입력하지 않으셔도 왼쪽 상단,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가 6개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상단에서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7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자, 마우스 오버 했더니 애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에 마스크를 애드 추가한다는 거죠. 한번 꾹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택된 레이어 옆에 이렇게 하얀색 직사각형이 링크된 상태로 하나 더 생겼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상태일 때는 여러분 그레이 스케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단 제목 탭에 현재 선택된 레이어 제목 옆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8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때 반드시 포그라운드 흰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설정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자, 위쪽 옵션 바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선형 노말 100%일 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래그하는 길이 방향에 따라서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까는 레이어 마스크가 하얀색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제 어때요? 아래쪽은 검정, 위쪽은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 그라디언트가 새 모양에 적용될 때 지금 아래에서 위로 쉬프트 누른 채로 수직으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네, 이때 아래쪽은 검정 그라디언트, 위쪽은 흰색, 그리고 중간은 회색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이 다 끝나면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고 격자 가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을 통해서 두 개의 마스크, 하나는 클리핑 마스크, 하나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쪽 레이어에 면 색깔이 있는 부분과 공통적으로 겹치는 위쪽 이미지를 잘라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리핑 기억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여러분이 여러 실습을 통해서도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네. 자, 검정에서 흰색 단계의 그라디언트를 원래 쉐이프나 이미지에 입힘으로써 어때요? 화면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